제 동생이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옷은 찢기고. 당신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이걸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머나고만 얘기했을 때 휴머니 안 사면 얘기 없지도 않아요. 조선일보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른들이 뒤에서 조종한 거였고 창문 깨고 탈출한 적도 있고 중간중간 하는 투표가 의미가 있나? 프로듀스 X101 투표 조작 데뷔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짜 붙이는 반이었고 아 내가 사기당해 3,000명은 이용당한 거죠. 아버지는 위선, 딸은 거짓말. 아들 나이는 조작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사냥과 같은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검사들하고 기자의 관계는 나하고 아버지 같은 관계 있는 거죠. 우리 모든 게 언론 플레이예요. 어느새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해 못지않게 충격과 격동이 함께한 1년이었습니다. 저희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려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또 치열하게 추적해왔습니다. PD수첩이 올 한 해 방송한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재벌이나 검찰, 언론, 국회와 같은 거대 권력 집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민들의 의식은 이미 훌쩍 성장해 있는데 기득권을 가진 권력 집단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PD수첩은 거대 권력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유지하고 또 그 힘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올 한 해 PD수첩이 끈질기게 추적해온 거대 권력, 그들만의 권력 사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청자가 직접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지난 10월 우리는 CJENM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조작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It's showtime. 처음 의혹을 제기한 건 시청자들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조작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온 겁니다. 1위와 2위, 3위와 4위, 그리고 6위와 7위 등의 표차가 똑같다는 것. 1위부터 20위까지의 득표수가 전부 특정 수의 배수라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로또를 한 9번 정도 연속으로 받는 확률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계산이 되긴 했어요.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모두 공개적으로 취재에 나서길 꺼렸는데요. CJENM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최초로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이 PD수첩에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생방송이 있던 날 외부에 있던 투표 담당 PD가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보내면 그대로 자막으로 쳐 방송했다고 합니다. 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를 저희는 사진으로 받았다는 말이지. 아, 사진으로요? 네. 혹시 그 사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 저희도 주워졌어요. 저희가 받고 주워가지고 지금 다 확인을 하셨거든요. 아, 왜요?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 피디님들이 소소한 알기를 원해가지고 좀 워낙 예민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소리 있으셔서 그냥 하고 주워 이래서 저희도 좀 빠른 듯해서 지우고 그랬거든요. 투표 조작의 핵심 인물로 프로듀스 시리즈의 총 연출을 맡은 안준영 PD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했다면 분명히 안준영 PD님은 고치지 않았을까. 분명히 은혜하면 좀 메인 PD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PD님에게는 절대적으로 가겠거든요. 우리는 CJENM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 조작됐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오디션 참가자 최초로 이혜인 씨가 실명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3,000명이 있는 오디션장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아, 나는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촬영하기 딱 전날에 담당 작가님께서
혜인 씨는 가주셔야 할 것 같다. 아이돌학교 출연자를 아무나 잡고 물어봐서 3,000명 오디션 어디서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안 봤으니까. 결국에 그래서 지금 3,000명은 이용당한 거죠. 조작은 없다고 주장하던 CJENM은 의혹이 확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CJENM의 부사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안준영 PD 등 현재까지 두 명의 제작진이 구속됐지만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는 상황. 안준영 PD가 희생양 같은 모양새는 맞지. 근데 희생양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안준영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뭐 위선까지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어디까지 끊기가 자기들이 판단이 잘 안 선다고 이러는 건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오디션 투표 조작의 피해자는 놀랍게도 CJEN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CJ는 지금 뒤에 숨어있는 형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두 분 구속수사 받았잖아요. 네. PD 그리고 그 위에 부장. 그리고 더 나아간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CJENM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10대가 부르고 10대가 뽑는다는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을 속인 오디션 왕국 CJENM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PD수첩 방송 이후 가짜 오디션의 실체가 수사를 통해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디션이 가짜였다는 것은 명확해졌고 다만 윗선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프로듀스 101을 제작하고 방송한 CJENM은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CJENM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비디오숍이 보도한 두 여성의 죽음이 주목받았습니다. 신인 여배우 고 장자연 씨와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 고 이미란 씨입니다. 특히 고 이미란 씨의 억울한 죽음은 방송을 통해 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과 호텔 사모님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 그런데 이들의 죽음엔 묘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한 여인이 홀로 집을 나섭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 동생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동차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자동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좀 큰일 났구나 해서 경찰에 이제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네. 엄마 너무 죄송해요. 언니랑 오빠랑 다 너무 애써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너무 죄송해요. 엄마 다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깊은 밤을 홀로 달린 그녀의 자동차는 방화대교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제 동생이 타고 나온 차가 방화대교에서 빈 차로 발견이 됐다. 고속도로
순찰하는 그 직원들이 신고가 있어가지고 뭐 수사가 접수됐고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그 형사과장이라는 분이 예,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네. 아 얘기 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방용원 일가 뭐 조선일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사라진 여인은 조선일보 대주주이자 코리아나 호텔 사장인 방용훈의 아내 이미란. 대한민국 누구보다 화려했던 결혼 생활은 33년 만에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생을 마감하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와 음성 메시지. 남편은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아무것도 안 하니 대화할 수도 없고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소송밖에 없는데 다들 풍비박산 날 거고 망할 만신창이 돼서 끝날 텐데 그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조선일보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 편하려고 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들 잘 지내다가 나중에 돼요. 너무 죄송해요, 엄마. 미란 씨가 죽음을 선택한 건 2016년. 비극적인 죽음 뒤에 감춰져 있었던 진실이 3년 만에 PD 수첩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신나 음식도 없었어요. 이따가 맨날 아빠 참 무서워요. 미란 씨가 자살하기 열흘 전 아침부터 모인 미란 씨의 자녀들이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언니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애들이 앰뷸런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날더러 나가라고.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타게 된 미란 씨. 그녀를 태운 구급차가 친정에 도착합니다. 발에 맞지도 않는 커다란 슬리퍼를 신은 채 맨몸으로 그녀가 내립니다. 옷은 찢기고 신발은 그 맨발로 쫓겨났으니까는 그 앰뷸런스 속에서 그분이 쓰레빨 하나 환자용으로 있는 건지 하나 신겨가지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이걸로 애가 친정에 들어온 거죠. 미란 씨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팔뚝과 겨드랑이까지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옷은 거칠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열흘 뒤 딸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란아 잘 있지? 엄마 보고 싶지? 저는 딸 사정을 모르고 남편 만나서 오해를 풀어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해라. 지금 딸의 사정을 모르고 제가 대화를 하라고 그랬던 게 저 뜯고 싶을 만큼 제가 어리석었어요. 장모는 사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딸은 화장됐고 분노와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착한 미란이의 원언이 두렵지도 않은가? 미란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거나 죽자는 절규가 들리지 않나? 원수가 된 사돈 사이 장모의 절규는 방용훈 사장에게 닿았을까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고요 이게. 부인이 쉽고 예. 뭐? 이모가 고소를 하고 네. 이게 상식 할머니가 고소를 하고 애들을 예.
그 이유는 왜 안 따져보십니까? 제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은 자기 엄마가 죽고 마누라가 죽고 아 저는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휴먼하고만 얘기해서 휴먼이 아닌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예, 죄송하지만 그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쪽이 그 친정댁이세요? 아니지. 그럼 저한테 제 원래가 성격이 걔하고 네. 무슨 얘기를 제가 나누겠어요. 미라 씨의 친정은 어머니를 학대한 혐의로 자녀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낸 두 자녀에게 강요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그 유죄가 났잖아요. 글쎄 웃기더라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말입니까? 아니 그 힘을 받은 게 애들이 힘을 받은 게 난 너무 억울해서 하는 얘기야 애들이.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 지금 녹음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예. 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아니, 예, 그럼 선생님. 내가 당신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예. 이건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생을 떠나보낸 지 두 달이 되던 날 새벽 집 앞 CCTV에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란 씨의 큰아들이 이모 집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아버지 방용훈 사장이 무언가를 들고 차에서 내립니다. 조카에는 돌을 들고 네. 올라왔고 조카를 따라서 올라온 제부는 그 등산용 도끼를 들고 이것이 방용훈이 실제 들고 있던 물건입니다. 얼음 도끼라고 불리는 산악 장비입니다. 미란 씨의 친정 식구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설마 그렇게 흉기를 들고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엔 완전히 살의를 품고 왔던데. 그런데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는 방용훈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방용훈이 아들을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방용훈이 아들을 말렸고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움직입니다. 건물 쪽으로. 그건 아들보다 먼저? 네. 아들을 데려가거나 만류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인 거죠. 오히려 앞장서요, 아버지가. 네. 그 발로 걷어차고 그 오히려 이제 아들이 말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말리는 행동은 전혀 없어요. 용산경찰서가 CCTV 영상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들을 말리기 위해서 가가지고 자기가 아들이 더 행패를 부릴까 봐 네. 녹음하지 마세요. 방영훈 씨가 아들을 말리는 장면은 제가 봤을 때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그 어떻게 보셨다는 거죠? 찍지 마세요. 예? 네? 저 찍으시지 마시라고요. 정현이 CCTV 보시면 제가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 방영훈 씨가 아들을 말리는 장면은 없어요. 예? 정현이 CCTV 한번 보시죠, 같이. 같이 보시고 말씀하시죠. 나가시라고요. 아, 우리 케인을 혹시 왜 안 있었어요? 나가시라고요. 아니 혹시 그러면 왜 안 있었냐고 나가시라고요. 왜 어제? 네? 청탁 있었어요. 부정된 사건인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아니 정인님 지금 수사 가는 거예요. 나가시라고요. 수사하신 거잖아요. 방송 이후 수사에 문제가 없다던 경찰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창준 경위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저희가 감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감찰 조사 배당을 해놓은 상태고요. 조사 중인 상태이고 네. 다만 수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감찰 조사도 하는 게 맞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상식과는 동떨어진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수사의 대상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였기 때문일까요? 방송이 나간 지 아홉 달. 고 이미란 씨의 친정 식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란 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딸이 그리워요. 그리고 문득 생각하는데 아무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딸 생각날 때마다 MBC 그 방송을 틀어보면서 딸의 음성도 듣고 조금씩 그리움도 좀 있고 그래서 가끔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를. 1년 전 PD 수첩은 조선일보와 관련한 또 다른 죽음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디 출국하는 공항에서 들었어요. 송장이 날라왔다. 그래가지고 그날 우울하게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형사소송도 들어왔고 민사는 총액이 한 10억 정도 규모였던 걸로 기억하고 이거는 소송을 피할 수는 없는 아이템이었던 거고 왜냐하면 10년 전에 장제한 사건 시작했을 때부터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언론사와 이렇게 대응했어요. 그러니까 소송. 비디수첩은 지난 2년간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세 차례에 걸쳐 깊이 취재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일을 써놓은 넉 장짜리 문건. 우리는 그 문건의 정체와 그녀가 남긴 내용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고위층 인사의 술자리 접대에 동원되고 잠자리 요구까지 받았다는 신인 여배우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연기로 승화를 시켜서 정말 그런 연기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연기력을 키우고 또 인상을 너무 뛰어넘는 그런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처벌된 사람은 장자연 씨의 매니저 등 두 명뿐입니다.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의 아들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PD수첩은 2년에 걸쳐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의 아들을 추적했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막내 아들 방정호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 방 씨 이가 중에서 제일 막내이죠.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사람이 젊었어요. 젊은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가입시 하면서 인사하고 그랬으니까. PD수첩은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의 실체를 쫓던 중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지방경찰청 조연호 전 청장의 충격적인 증언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증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증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증권 운운하면서 뭐 저한테 협박을 해대니까 저로서야 뭐 제 때문에 뭐 증권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까지 제가 심각한 그 협박을 느꼈죠. 조선일보가 경찰에 노골적인 외압을 행사한 겁니다. 그 조선일보의 당시 이동환 서해부장이 경기지방경찰청장 조현우를 찾아가서 방상훈 사장을 조세에서 빼달라, 망신 주지 말아달라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소송 걸었던 핵심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소송 결과는? 소송 결과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대해 법원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가 PD수첩에 제기했던 소송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힘 있는 가해자들은 아직 안개 속에 숨어 있습니다. PD수첩은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계속 찾아 나서겠습니다. 고 이미란 씨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수상한 행보들. 그 뒤에는 조선일보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도하지 않거나 혹은 익명으로 가려졌던 내용들을 저희는 있는 그대로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어떤 압력이나 소송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PD수첩이 추구하는 저널리즘입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화두는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지난해 검찰개혁 시리즈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문제는 PD수첩의 관심사안이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과 여의도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도대체 검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개혁 대상이 되었는지 PD수첩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영상과 그 영상의 주인공이 검사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차관으로 불렸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그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이 처음 문제가 된 건 6년 전. 당시 경찰은 동영상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해 검찰에 기소 의결을 냈습니다. 그 동영상을 확보했을 때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국가 수익과 안 맞겠냐고 제가 얘기에 대해서 거기서 물어봤을 때 그건 맡길 필요가 없다. 그냥 네. HD급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대로 언론에 기사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맡길 필요가 왜요? 그 정도로 성명한 거라고 해요. 그건 뭐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6년 전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뜻밖의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은 두 차례나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영상 속의 남성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체 검찰은 왜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걸까? 검찰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배경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김학의 전 당시 차관이 그 직전까지 검찰 식구였잖아요. 검사장을 쭉 지내던, 그리고 심지어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었잖아요. 검사들의 자기 식구, 자기 선배, 봐주기죠. PD수첩 방송 이후 검찰의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 검사만 13명이 포진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그동안의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로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김학의 차관에게 성접대한 혐의를 받는 윤중천 씨 판결에서 법원은 검찰에게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2013년에 그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만 했다면 검찰이 본인의 선배, 고위 검사 출신 선배를 봐주지 않았다면 예, 오늘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 PD수첩은 김학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지휘부를 공개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입장도 물었습니다. 상식과 다른 검찰의 판단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취재 응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어차피 의도로 가지고 쓰시잖아요. 예.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 저 PD수첩 전문에 저 이전에 방송한 것도 제가 봤고요. 예. 제가 취재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뭐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예. 두 번이나 김학의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찰. 검찰은 그들의 지난 수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을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검찰 내 외부에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PD수첩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 또 다른 사건도 다뤘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립니다. 박혜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자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스폰서 김 씨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김 검사의 성매매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성매매가 있던 날,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먼저 술집에 가서 파트너를 고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직후, 스폰서 김 씨가 술집 마담에게 접대 여성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강남의 한 술집 주차 관리인도 그를 알아봅니다. 아, 이분이요? 저희가 지금 찾고 계신 분인데요. 김형준 부장검사 아니에요. 옛날에 좀 가로키 있을 때잖아요, 옛날에. 그 술집이 여기 그때 당시에 이름이 가로키가 피킨이었어요. 네. 피킨 가로키. 검찰은 술집 마담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날 술집에 지불한 비용은 약 350만 원. 김형준 검사가 2차를 갖고 그 비용은 스폰서 김 씨가 접대 여성들의 은행 계좌로 따로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형준 검사를 조사하고도 불기소한 사람은 손진욱 검사입니다. 시청님 안녕하세요. 저 PD수첩에 MBC 피드첩의 임철 피드라고 합니다. 저기 검사가 2차를 나갔는데 기소조차 안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예컨대 뭐 현장을 발견해가지고 그 콘돔을 발견했다거나 네. 아니면 성관계하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기소를 못합니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인하는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기소를 안 한단 말씀이신 건가요? 기소를 못합니다. 기소에도 무죄가 나옵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어땠을까?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기소를 했어요. 이게 통상적인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통상적이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죠. 벌금 보통 한 300 정도로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는 게 통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네? 피의자가? 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아, 그러면 책권도 챙겨줬겠네. 일반인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이 약 40%인 반면 검사의 기소율은 겨우 0.13%. 검사가 일반인 300명을 기소할 때 검사가 기소한 검사는 한 명인 셈입니다. 검사를 서로 봐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일까 했던 게 이제 정말 팩트로 확인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둔중한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 범죄란 건 없다. 검사는 범죄를 저질 수가 없다. 왜? 덮어주기 때문에. PD수첩은 검찰개혁을 2019년의 화두로 이끈 사건에도 주목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검찰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결정되기 전부터 청문회 곳곳에 묘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도 그 결정을 못해요? 당신의 처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뭐 기소가 된다면 또 구속될 수도 있는데 위원장의 저 발언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게 청문회에서 저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지? 그것도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이게 기소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오후, 제 기억에는 오후 4시부터 나온 거죠.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에 법원에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를 준비해라 이렇게 팁을 줬어요.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8시부터 12시 사이에.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아마 일단 위조 행위가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금방 이제 결정이 될 거, 한 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자 이미 기소가 확정된 듯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의 기소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방금 기소가 되셨는데 무슨 입장? 관련해서 입장 어떻게? 검찰이 만든 두 장짜리 공소장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학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찍어 가짜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수사다. 어느 건도 찾지 않고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우리만 봐도 이게 그 특수부의 수사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한 수사다. 기소 이후 검찰은 공소장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의 핵심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검찰이 기존에 제기한 공소 내용을 뒤집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 변경과 관련해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영화를 언급해 범죄 효과를 각인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그리고 편법적으로 그런 이제 정보를 유출해서 수사 방향을 끌고 간 거죠. 처음에는 그냥 도장을 이렇게 찍음으로써 위조했다라고 주장을 펴다가 그 다음에는 직인 파일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위조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이렇게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또 저렇게 바꾸고 이러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왜 보도가 안 되죠? 방송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게 공소장 변경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장소 방법 시간이 다 다른 거는 첫 번째 기소가 부실했다는 거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방송을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말했던 바대로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새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에서 불특정 장소로 공범과 관련한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범행 방법도 총장직인 이민아린에서 스캔 붙여넣기로 목적은 국내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을 본 법조 기자단 내지는 뭐
검찰 출입기자단에서 질문을 했어야죠. 그럼 처음 기소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 기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 기소할 때는 무슨 증거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묻질 않아요, 기자들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단독 보도의 상당수가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곧바로 기사가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사들이 나오는 데는 거의 검찰이 유일하고 이게 일방적인 관계거든요.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에서 검찰에서 하나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게 없고 다 먹고 사는 생리구조가 검찰에 빨대 빨아놓고 그걸 쪽쪽 빨아먹어야 자기들 특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기자들 생리상 새로운 사실 흘려주는데 안 쓰고 믿을 사람이 없죠. 사실 어떻게 안 쓰겠어요. 새로운 사실인데. 심지어 검찰 출입 기자들은 차장 검사실을 주요 취재 창구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는 특히 기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한동훈 제3차장 검사가 전화로 수사 정보를 흘려준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저기 저 부판사님 소환 조사하셨다고요? 조사한 거 맞고요. 예. 피자님과 창고인입니까? 그 수사 대상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문건 작성을 직접 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기사님. 네. 차장 검사님 누가 있고 뭐 그것만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봐주시님. 참. 근데 조치가 안 됐다 기사 보시면 그래 있어요. 이름만 좀 빼주십시오. 신세진님이 한 번 왔어. 검찰이 준 정보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검찰과 언론 사이 은밀한 공생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검찰 기자단 편이 방송된 다음 날 검찰은 즉각적으로 유감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추측성 보도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들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자들 역시 법조 기자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출처와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인터뷰로 법조 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뭐 검찰의 반응은 일단은 저는 나온 반응이 예상 가능했지만 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기자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특권인지 또는 문제인지 왜 폐쇄성의 어떤 심각한 문제로서 얘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의식이 없다는 거고 성찰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를 저희가 되게 이상하게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검찰과 검찰 기자들이 좀 너무 지나치게 가깝다. 그랬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가 안 나온다. 뭐 이걸 갖다가 저희가 그냥 이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하고 이렇게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의심을 던지는 시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검찰은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기관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과연 가능할까요? 국민들의 물음에 이제 검찰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검사 선서입니다. 모든 검사들이 검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과연 용기와 따뜻함, 그리고 진실과 공평이 검사들을 상징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까? 현실 속 검사의 모습은 검사 선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스폰서 검사나 정치 검사,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아 일어난 일이 아닌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피디수첩이 숨가쁘게 달려온 2019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디수첩을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다음 주 피디수첩에서는 종교와 부동산, 환경과 노동, 그리고 억울한 약자들의 이야기가
송년 특집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